평부동입니다. 오늘은 제 나이 또래면 다 한 번씩 고민을 한 탈모에 대해서 말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. 저희 평부동 그 인스타그램 DM으로 많이 물어보시는데 평부동 아저씨가 전에는 이쪽이 많이 휑하셨는데 갑자기 숱이 많아지셨어요. 뭐 모발 이식하셨어요. 그런 DM들이 많이 와요. 그래서 내 머리카락이 왜 관심 있지? 이러는데 다 DM 보내신 분들도 아저씨들이라고 그래서 그분들도 탈모에 대한 이제 뭐라고 그러지? 고민이 있어서 나한테 물어보시는구나 해서 그럼 이참에 나 평부동은 어떻게 탈모를 극복을 했나 한번 썰을 풀어보도록 해요. 진짜 이런 비디오 만들 줄 몰랐다 나 진짜.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탈모는 진행 중입니다. 진행형이에요. 그러니까 아직도 빠지고 있어요. 근데 나 같은 경우는 이거를 숨기기 위해 뭐 모발 이식이나 뭐 가발 이런 건 하지 않았지만 저는 그 모발 그걸 뭐라 그러냐 문신을 했어요. 그게 뭐냐면 저의 두피에다가 문신하는 그 펜 같은 그 기계로 이 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 무슨 주근깨를 촥 그리는 거예요. 그리고 그거를 빼곡히 그리면 그러니까 까까머리 같은 그런 착시 현상을 일으킵니다. 내가 진짜 별걸 다 지금 시청자들한테 이제 구독자들한테 다 얘기를 하는데 궁금하시다는데 얘기해드려야지. 뭐 저는 그렇게 해결하고 했습니다. 여기에 제가 지금 비포 앤 애프터 사진을 올릴 거예요. 이거 보시면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이 휑했는데 빼곡히 차아졌어요. 그게 3시간 정도의 실질적인 시술 시간과 2주 후에 다시 와서 터치업 1시간 반 한 건데 저는 매우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. 타인이 저를 봤을 때 보다가도 실질적으로 이런 시술을 왜 받냐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자기 위로. 근데 저는 그거 좋다고 봐요. 왜냐면 하고 나서 저는 자신감이 뿜뿜 자신감이 막 올라갔어. 그리고 그냥 왠지 그냥 싱글벙글 좋고 기분 좋고 막 이러더라. 며칠 그러더라고요. 당연히 쭉 가진 않지만 며칠 갔어 그래도. 그리고 저희 주변에 좀 머리 없으신 분들 빡빡이 분들한테 다 추천했습니다. 왜냐 진짜 안 해봤으면 말을 말아. 해보면 생각보다가 이게 좋아요. 어쨌든 그 뭐냐 메시지로 DM 오신 분들 내가 익명으로 하겠지만 그분 저의 답이 이겁니다. 탈모 걱정하지 마세요. 뭐 빠질 사람은 빠져요. 어쩔 수 없어요. 근데 숨길 수 있는 방법 많아요. 뭐, 나는 이 두피 문신을 택했지만 본인에 맞는 본인이 편한 걸 찾으시면 됩니다. 뭐 흑채도 돼. 뭔 상관이야. 내가 좋다면 다 되는 거야. 왜냐 잉어는 타인보다는 나의 위로를 위해서다. 어쨌든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. 바이.